참 아쉽게 되었습니다. 3주택 가운데서도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구간에 있는 저가 다주택자는 기본세율로 정리가. 자, 근데 이렇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법인도 마찬가지 개인과 동일하게 80%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 보이고요. 제가 판단할 때 1주택의 최고세율로 정리될 것으로 3주택 이상부터 무조건 다주택의 최고세율로 정리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2023년 정부 예산안과 함께 종부세 및 여러 세제 개편안에 담긴 입법안들이 여야의 대립각 속에서 끝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에 이 정기국회 기간 이내에 합의되지 못한 유일한 실패 사례로 지금 불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정기국회가 이제 9일로서 마지막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는 임시국회를 열 수는 있습니다. 아마도 주말 이내에 임시국회를 열 것으로 판단이 돼 보이는데 임시국회에서 합의에 이르면 본회의 개의를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금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미 어제 영상에서 밝힌 것과 같이 잠정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지만 3주택 중과세율에 대한 부분이 합의되지 못해서 지금 처리가 되지 못한 상황인데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리고 며칠 전 영상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다주택 중과세율은 반드시 폐지돼야만 한다. 다만 서로가 이렇게 조율되지 못하는 상황에 다다르면 반드시 그 차선책이 나와야 될 텐데 그 차선책 안으로는 이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구간 3주택 이상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세율로 정리될 것 같다. 그렇게 해야만 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타협을 볼 것으로 판단이 돼 보입니다. 거기에 따른 기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고 다시 한번 예전 강의 영상을 복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인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지금 나와 있는 기사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법인에 따른 내용도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예상안도 함께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경호 부총리가 9일 저녁 서울 정부청사에서 2023년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중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날 밝혔는데 참 아쉽게 되었습니다. 자, 종부세의 경우 주택수가 아닌 과세표준 합산을 통해서 세금을 물려야 한다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했는데 그걸 철회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돼 보입니다. 자,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3주택 이상자에 대해 주택가액 합계액이 12억 원, 가액이 그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3주택자는 중과해야겠다라고 해서 양보 타협안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아마도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적용이 될 수 있겠지만 3주택 가운데서도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구간에 있는 저가 다주택자는 기본세율로 정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돼 보입니다. 자, 예전 며칠 전 영상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지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뒤에 판소를 통해서 법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며칠 전 제가 강의 영상을 찍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표시는 민주당의 김성환 의원이 입법 발의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따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의 예상안을 말씀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합의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린 강의 영상이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중과세율을 계속 민주당이 고수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의원 발의한 요 내용 요대로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요런 주장을 내세우면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까지 인상해주면 조금 중과세율을 완화해주겠다. 그렇게 이제 아마 명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 보입니다. 그렇다면 6억 원 이하 구간 같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처럼 똑같이 세율이 적용되는 거고 12억 원 이하 구간에는 중과세율이지만 12억 이하 구간도 마찬가지 1세대 1주택과 동일한 단일세율로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 보입니다. 1.2%죠. 그래서 그렇게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 보이고 그리고 12억 원이 초과되는 구간은 지금처럼 똑같이 중과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것은 이 세제 정상화 부분이고 다주택, 저가 다주택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단일세율 일어나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저가 다주택 구간을 제가 판단했을 때는 과세표준 12억 이하 구간으로 판단이 돼 보입니다. 그래서 12억 원 이하는 1세대 1주택과 동일한 세율 그런 세율로 적용이 돼 보이고 12억 원이 초과되는 부분은 고가 다주택으로 규정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12억이 초과되는 이 부가에서는 중과세율이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이 될 수 자 이렇게 제가 예상안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전에도 설명드린 것 같이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12억 원 이하 구간은 저가 다주택으로 저는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따라서 12억 원 이하 다주택자는 기본 세율 1세대 1주택과 동일한 세율로 적용하겠다. 12억 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중과 세율로 적용하겠다. 그렇게 예상안을 밝힌 강의 영상을 제작한 게 있습니다. 아니야 다를까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 방향이 이런 방향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영상은 어제 영상인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드시 이 중과세율은 없어져야 되겠지만 이 3주택 중과세율 만약에 폐지되지 못할 경우에 여러 가지 차선책이 있어야 될 텐데 이 중과세율에 대한 형평성이 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주택자 가운데서도 고가주택 3주택자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가주택, 이 저가주택에서도 소형주택 3주택 이상자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분들은 뭐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는 분들보다 오히려 뭐 공제액이 9억까지 상향 조정된다라고 하더라도 9억이 초과되면 중과세율로 엄청나게 종부세를 또 납부해야 되는 형평성이 맞지 않는 상황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형평성을 제고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는 이 소형주택에 따른 이 기준점을 조금 더 높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전에 이 기준, 이 과세표준, 종부세 과세표준을 12억 구간까지는 무조건 해줘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12억 원 이하, 3주택 이상도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이분들 무조건 기본세율로 맞춰줘야 된다라고 제가 저번 강의 영상에서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늘도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는 겁니다. 12억 원 이하에 있는 분들은 저는 저가주택, 다주택으로 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마찬가지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와 동일하게 똑같이 기본세율로 맞춰줘야 된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명백한 이유. 자, 3주택자 저가 소형주택을 들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사실상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밝힌 것과 같이 저가 소형주택 3주택 이상은 중과세율 받는 거는 형평성에 너무 어긋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따라서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소형주택자들도 있겠지만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 없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구간 이 구간은 1세대 1주택과 동일한
단일 세율로 적용해 줘야 된다. 기본 세율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안으로 아마 추진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합의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법인에 따른 내용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인에 따른 이 종부세 관련된 내용은 사실 어디서나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는데 앞으로 어떻게 합의점을 볼지 법인에 따른 종부세 요거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 생각을 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현행 기준을 좀 봐야 될 텐데 이 법인 같은 경우에는 공제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제되는 게 없습니다. 뭐 1세대 1주택은 뭐 11억 그리고 다주택은 6억까지 공제가 되지만 법인은 공제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세부담 상한도 있습니다. 요 세부담 상한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세금이 늘어나는 족족 세금을 계속 납부를 크게 하셔야만 하는 그런 부담이 클 수밖에 없죠. 또 여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현행 기준 60%를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율이 조금 다른데요. 자, 세율 같은 경우에는 2주택자 이하인 경우에는 세율이 1주택과 동일한 세율인데 최고 세율로 받게 됩니다. 최고 세율. 지금 몇 퍼센트냐면 3%의 최고 세율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그리고 3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의 최고 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자, 몇 퍼센트냐면 6%입니다. 굉장히 높죠. 자, 지금 이런 형식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자, 그런데 지금 정부가 추진했던 정부 입법안을 보게 되면 조금 다릅니다, 내용이. 자, 정부 입법안을 보면 공제액은 상동합니다. 똑같다. 그리고 세부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동일합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똑같다. 똑같다. 그리고 세율에 대한 부분이 조금 달라지는데 미묘하게 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 세율은 단일 세율로 갑니다. 모든 개인들의 주택뿐만 아니라 이 법인체들도 마찬가지 단일 세율로 가는데 이 법인은 1주택의 가장 최고 세율로 갑니다. 자, 1주택의 최고 세율을 몇 퍼센트로 정리했냐면 2.7%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아. 자, 이렇게 지금 바뀐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바뀐다. 자, 근데 이렇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 민주당에 또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김성환 의원이 의안 발의한 내용을 보게 되면요 변한 게 없습니다. 법인은 그대로 적용한다 라고 정리를 했기 때문에 정부 입법안과 상충되는 내용이 있죠. 어떤 내용이 상충되냐, 이 세율에 따른 내용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합의안을 봤을 때 저의 예상입니다. 뭐 아직까지 이거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는 전부 다 동일하다. 상동한다. 다만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제가 봤을 때는 요거 80%로 동일하게 올릴 것으로 판단이 돼 보입니다. 법인도 마찬가지 개인과 동일하게
80%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 보이고요. 세율에 있어서는 조금 달라진다. 자, 이 세율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접점을 좀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내세웠던 건 똑같이 예전처럼 중과세율을 그냥 적용한다라는 건데, 정부 입법안을 보면 1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최고세율로 정리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 개인과 동일하게 아마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 보입니다. 2주택 뿐만 아니라 조정대상지역 2주택 법인들, 요 법인들은 제가 판단할 때 1주택의 최고세율로 정리될 것으로 판단이 돼 보입니다. 그렇지만 3주택 이상부터 무조건 다주택의 최고세율로 정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돼 보입니다. 자, 법인은 사실 뭐 민주당에서는 이건 투기성으로 보고 있죠. 투기성. 따라서 세율 부분에 있어서는 이 법인도 마찬가지 다주택에 따른 중과세율은 그대로 최고세율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 보이지만, 2주택 플러스 조정대상적 2주택만 원래는 다주택 최고세율이었지만 이 조정대상적 2주택도 마찬가지 똑같이 1주택의 최고세율로 다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 보입니다. 따라서 현행 기준에서 조금 바뀌는 게 뭐가 있냐, 조정대상적 2주택에 대한 부분 이분들만 좀 혜택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 보이고 나머지는 동일하게 갈 수 있을 거다, 그렇게 판단이 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야의 종부세 접점을 찾는 시기가 빠른 시일 내로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고, 이게 본회의에 다시 상정돼서 심의 의결이 돼서 여러분들의 세금 부담이 더 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 종부세를 다루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저 또한 마찬가지 다주택 투자자이기 때문에 종부세 관련돼서 민감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지금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데 세금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이런 불리한 상황,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중과세 반드시 없어져야 되겠지만 우리의 기대 속에서 사실 여야가 합의를 그렇게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최선의 차선책으로서는 어찌됐든 간에 세율이 좀 완화되어야만 한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